제가 지금 승자 전에 오는 그 과정을 보면 좋습니다. 오늘의 페이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 경기 상당히 그 좋은 경기가 나올 뿐더러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힘들 것 같네요. 두 선수 모두. 네.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아주 페이스가 좋고 경기 운영도 참 좋은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블리츠 X에서의 경기 장기전 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정말 승부를 알 수 없는 이런 경기를 예측하겠네요. 빨리 진행해봐야겠네요. 자, 블리츠 X 보여주시죠. 예, 블리츠 X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선수 모두 다 할 만한 그런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경준 선수도 첫 번째 경기를 통해서 아주 불리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빈틈을 찔러가면서 시간을 버는데 아주 능했고 그리고 이제 이성훈 선수도 확장기계도 밀리고 정력도 다 잡히기는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자신의 장점을 살린 이런 공격들이 빛을 발하면서 결국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전투력을 가진 선수라면은 사실 맵이 어디든 간에 두 선수가 붙으면은 그 경기는 장기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 당연히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생애 처음으로 MSL에 가느냐 이성훈 선수 그리고 같은 팀에서 진영수, 김남기, 박정욱 선수 이어서 네 번째 MSL 리그가 될 것인지 바로 박정욱 선수가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D조 그리고 32개 자리 가운데 23번째, 23번째 자리가 주인공이 결정되겠습니다. 이성훈 선수일까요? 아, 되게 좋습니다. 양대리그 우선 처리형. 그리고, 서경정 선수일까요? 서경정 선수. 진출하면 MSL 키워라. 이번 시즌 MSL 완전 안방 될 수 있어요. MSL 리그 탄생들이 작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됩니다. 11시를 보고 계시죠? 거기는 바로 서경정 선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시를 보겠습니다. 1시에는 바로 이성훈 선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 끝나고 이제 이성훈 선수와 서경정 선수가 이제 경기를 준비하면서 채팅을 하는데 서경정 선수는 두 번째 경기 준비했다. 재밌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성훈 선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유닛은 다 죽긴 했지만 SCV를 미네랄 확장기지에서 거의 다 살렸고 그 다음에 커맨드셋에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신감이 또 있었다. 그리고 연습 때도 이런 상황에 하도 많이 이런 상황을 나도 많이 겪어봐서 사실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상하게까지는 그렇게 많이 역전승한 선수들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진짜 딱 누가 봐도 참 되게 불리했는데 역전승을 딱 거둔 선수들은 아, 나는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건 네. 정신이 중요한 거 같아요.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어쨌든. 좌절 모드가 아니라. 불리한 상황에서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상황은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리한 상황에서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100% 불리한 상황만은 또 아닐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실제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그 불리한 상황을 보완해주다 보면은 아주 좋은 경기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 불리하지 않다. 불리리. 네. 자, 일단은 에고르드는 가운데 지역에서 무언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 가고 있죠. 어우, 딴 사람 같습니다. 안경을 벗었죠. 한계는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예, 분명히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 이성훈 선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전혀 말을 못하지 않고 이거가 좋아서 시켰던 말든 말에 이성훈 영경기 네. 예, 리스트에 들어갈 법한 예, 그런 경기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그리고 서경종 선수도 허준 선수의 경기 때 보여준 어떤 그 끈기 예, 승리에 대한 어떤 기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뭐 경기 말미에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서경종 선수가 좀 성격이 유하고 조금 여린 면도 느껴지고 그런 선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도끼 예. 조금 좀 뭐랄까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끈기와 집념이 강한 선수들에게는 늘 중요한 고비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선수가 2006 시즌 후반기쯤부터 뭐 캐스파커 뭐 이렇게 거치면서 좀 어떤 그 마인드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네. 자, 방금 그 두 분이 이제 등장한 장면이 아주 너무 많이 재밌는 장면입니다. 예. 뭐 토요일날 있었던 김창현 선수의 그 SSV가 프로토스의 본진을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그 잠깐의 무리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사용됐었던 그 방법은 금지가 됐습니다. 네. 오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게임단의 동의를 얻었고요. 오늘부터 네,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이 됐다고 그러네요. 8점을 찍었습니다. 원베라 버블 커맨드인 상대 예, 지금 예,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 병렬 공백기를 많이 하는 말도 있겠는데요. 아 근데 저분이 왜 여기 있나요? 그냥 아, 이 저글링이 요거, 예, 요거 붙인 거였었고, 8 저글링이었거든요. 근데, 예, 예, 예. 저글링 두 마리는 어디? 아래쪽, 쫓아가고 있 앞서가고 있었네요. 앞서가고 있었네요. 예,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자, 일단은 냄새도 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들이 1년 정도 늘어서 있고, 그 뒤에 머린들이 사실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머린도 어느 정도 아까보다 더 많이 늘었고, 이렇기 네.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저글링으로는 사실 이득 보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SCB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예. 만약에 이성호 선수가 신경을 안 썼으면 저거를 조금 더 뽑아서 풀키 네. 네. 뚫어버리기를 시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네. 인경전 선수의 대응이 나쁘지 않았고 예. 원베럭에서 패프리까지 즐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바이오닉 병력을 구성해서 저기에 추가적인 확장 지역을 먼저 검색하는 이런 그 수준이 아니라 일단 캐치가 빠르다라는 것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플레이를 좀 지향하고 본진하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레어 캐치의 병력을 본진하에서 안전하게 잡아먹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한방 병력을 빨리 찍어서 끝내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머리 꾸준하게 뽑아내고 있는 이성훈 선수.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와서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성훈 선수 오늘 여기 있는 건 모련합니다. 예, 그런,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 저렇게 머린들이 진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선수들의 플레이는 전부 다 유기적이에요. 이후의 플레이와 예. 예, 연관이 있습니다. 예. 자, 깨 빨리 먹고, 이거 배틀 빨리 끼워서 상대방의 어떤 그 체제를, 폭탄인가요? 근데요? 네, 폭탄이에요. 네. 일단 템버가 올라간 걸 봤거든요. 템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히드라이스크댄이 올라가면서 저글링 러커를 주력으로 쓰겠다라는 얘기가 다름이 아닙니다. 방업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군의 방업을 눌러놓고 저글링 러커 자수로 차라리 한방 병력이 뜨든 말든 아주 힘있게 싸우면서 멀티를 먹고 하이브를 가겠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스타포트예요. 3스타포트를 띄웠을 때 정신없이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노출이 될까 안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그 상대로 2타 혹은 뭐 안마나면 3스타포트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위험 부담이 다른 전략에 비해 큽니다. 네. 예. 이거는 여기 있었지만 조금 이득을 본다고 해서 예. 아, 뭐 재미 많이 보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요. 네. 그래서 예. 어쨌든 이성호 선수의 첫 유닛 등장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서경중 선수의 대응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예, 뭐 깨지도 안 깬 상태에서 3회차리 간 저그를 상대로 패턴을 되게 빨리 올려서 벌트 활용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 자, 일단은 뭐 애돈 하나 달라붙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4회차를 타고 있는데요. 서경중 선수는 눈치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레이스 찍히기 시작하니 그렇게까지 개발하고 있는 이성훈 선수 아주 배짱이 부족합니다. 야, 예. 모르는데요, 그것도. 예. 예. 뭐, 저극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해야죠. 예. 저희도 지금은, SCV에 의해서, 템버가 걸린 이후에 바로 히드라이스를, 그러니까 러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한 타이밍, 조금 늦춰놓고 바로 뮤탈스트로 갔거든요. 그래서, 테란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체제는 저거는 러커겠지 하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놓고 뮤탈스트 주급적으로 쓰겠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훈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전략 자체가 3스타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체제로 가더라도 지금 싸우는 싸움은 저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러커도 준비가 됐네요. 예, 그 레이스가 소수일 때부터 가서 견제를 한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몰고 온 것은 한 방에
예, 진짜 레이스가 한 뭐, 최소 6대에서 뭐 하여튼 뭐 많게는 한 10대, 3대까지 아~ 한 방에, 예, 뭐, 드론 이렇게 싹 잡아버리고, 예, 들어가서 막 드론 막! 예. 어, 자, 드론 들어겠다는 그게... 생각으로 우리 그게 잠수대에서 발각되죠? 자, 발각될수록 출발이 잡혀가면 6대 6대. 출발이에요. 뮤탈 한기에요, 뮤탈 한기. 뮤탈 한기 뽑고 나머지 넣고, 그 다음에 확장이었습니다. 예, 얼른 방어 타워 지어야죠. 지금 스포 코너니 없으면 못 막습니다. 아, 그 코너니가 드디어 준비하고 있었고요. 예, 알작 됐으면 무조건 가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대응할 시간은 지금 안 되는데, 충분히, 충분히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예, 오버로도 많이 잡히기 때문에 경력으로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스포 코너니 존 위치에서 안전하게 건설해서 막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는. 네, 본진의 사각지대는 또 있어요. 예. 앞마당은 예. 완성. 아, 여기가 완성. 완성. 자, 레이스 그대로 싸우고 있는 이성은 스포 코너니 깨지고. 본진 스포 깨지면 본진 그냥 포기해야 되거든요.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아, 이 전략이 안 나온 전략이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예. 피해로만 있는데요. 자, 허겁지겁 코너니가 지어졌습니다만 예. 차례차례 깨도 이거는 뭐 완성이 안 됐다. 오버로 계속 죽어요. 오버로 죽어요. 헤라는 이러는 타이밍에 병력 다른 점 기본 점을 조성하면서 변화체 이렇게 뭐 보시죠. 예. 언덕 확장 기지까지도 이제 순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상태 오버로 잡아면 상태 오버로가 둘만 잡아내면은 오버로 잡아야죠. 오버로들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지금도 이런 식으로 사냥했으면 여기도 상황이네. 좋아요. 현장에 상황을 봐. 이성호 선수. 힘과 어떤 그 전략의 적절한 조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 한번 막아놓고 로커 펄스맨이죠. 로커가 정면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완벽하게 방지를 해주는 벙커. 예. 아주 좋죠. 달려있고. 자,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자, 그 팀과는 또 이거 오버 스피드 안 돼 있지요? 아, 벙커 대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오버로드 스피드 하는 동안까지는 무방비입니다, 무방비! 이런 연습도 뭐, 예, 오버로드 오버, 뭐 오버 그러면 다른 쪽으로 휙 돌아서, 예. 예. 어, 스피드 됐네요. 자, 이제 스피드업 됐습니다. 바로 눌렀기, 보자마자 눌렀기 때문에, 예. 느낌이 많아요. 예, 아주 늦은 타이밍은 아닌데요. 예, 배 6개. 7개! 되게 힘들어졌는데요. 예, 사실 이 체제를, 그러니까 어쨌든 클로킹 레이스 체제를, 상대하기 가장 좋은 어떤 저그의 유닛 구성은 온리 뮤탈리스크, 예, 그리고 스피드업된 오버로드입니다. 예, 그게 사실 효율이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략, 그런 유닛 구성을 하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왜냐? 이미 이성은 대략수가 6개, 7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 레이스를 잡기 위해서 러커보다는 히드라 위주의 병력 구성이 됐는데 예. 테라는 바이올릭 병력에다가 지금 탱크까지 모아오고 있는 물론 배틀이 아직까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약점이긴 합니다만 기본 병력상에서 예, 곧 나오겠네요. 게다가 예. 배틀까지 나오면 진짜 그냥 틀은 밀리죠. 그냥 싸움에서 정면 싸움에서는 아유 또 위기를 예.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자, 중요한 시점에서 또 칼 한번 쏴야죠. 사실은 이성훈 선수의 칼이 서정종 선수에게 날아들고 예. 그리고 레이스는 지금요. 네, 레이스는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적극적으로 써도 됩니다. 그렇게 아까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뭐 다 준비가 다 돼. 네, 앞마당 가서 지금 콕콕 찍어주고 돌아서 다시 한번 그 언덕 예처리 찍어주고, 네, 본지 들어가서 또 찍어주고 이래서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예. 지금 드랍스까지 써 있는데요. 이제 트랍집에서 판 병력으로, 파일 병력으로 스포 네. 깨기 그 다음에 레이스로 좀 더 이득을 보고자 하는 네, 그런 마음인데 어쨌든 지금 레이스가 잠깐 네. 쉬는 동안에 저가 병력을 다시 모았습니다. 더 지루하게 네. 괴롭힐 수 있었다고 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병력을 방위력도 있고 덩달아 병력을 이 정도 모은 상태 레이스가 한 무대 가까이 되는데요. 예. 병력을 저 정도 모은 상태에서 테란에 예. 지금 한방 병력 잡아주고 그 다음에 테란이 어떤 화성인지 용궁에 좀만 만들어주면 뭐 저주가 섭외 레이스에게 고생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다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저거 건너왔습니다. 스포케로 가는 거죠. 스포케로 테란은 빨리 언덕 확장기지 쪽에 자리 잡아야죠. 아, 드랍니다. 드랍니다. 버스터입니다. 벤토리 근처, 베르스 근처로 경기 거의 안전하게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이성호 선수 버스터. 네, 맞히긴 맞습니다. 그거 확실한데, 예. 오, 역경이네요. 자, 우리도 벤토리 지역과 베르스 지역을 잡았기 때문에,
선물 타격이 좀 있을 듯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도 문제입니다. 아, 여기도 아, 이게 지금 버그드랍보다 오히려 테란에 가서 한기 분량의 드랍이 더 아프네요. 지금 예. 건물 다 깨졌는데요. 보리풀 깨지고 그리고 나머지 건물도 위기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허정정 선수의 보지 이 드랍은 막힐 것 같은데 정말 힘드네요. 이게 텐목까지 지금 전부 몇 개 깨고 이건 전부 잡았어요. 결국 이거는 그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막았습니다. 근데 거구는 아직도 지금 이제 이건 사실 막은 거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게 건물이 너무 뛰어 건물이 너무 많이 터졌거든요. 레이스가 더 하기 쉽겠네요. 예.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오버라든가 두바람 왔고 정당한 인구수까지 막히게 생겼습니다. 너무 많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얄궂게도 그 자신이 드랍 가는 타이밍에 뚝 떨어진 드랍의 한기 분량 때문에 태크 건물이 다 지금 태크물이 깨져서 예, 레이스가 사실 이 정도로 한 충분히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촬영 타이밍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성호 선수 드랍도 잘 막았고 예, 드랍집 한기 분량의 병력이 떨어진 것 치고는 이득도 굉장히 많이 본 데다가 레이스도 살았습니다. 예. 결국 참 얄궂은 타이밍에 들어와서 그래요. 네. 자신의 주요 병력들이 공격에 매진하고 있을 때 본진 안에 그냥 한 개 병력이 뚝 떨어지니까 막을 병력이 없어서 그냥 무방비로 건물 세 개가 다 터졌죠. 템보, 스포링풀, 그 다음에 뭐 파워타워인 그 스포코론까지. 야 요즘 이 테란이 저그 잡는 거 보면 정신없게 하네요 저그들이. 네. 기본적인 어떤 그 일반적으로 앞마당을 먹고 힘쓰는 그런 그 패턴에서 바뀌었어요. 예. 네.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로 패턴이 바뀌었듯이 테란도 테란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그는 그냥 운영하는 저그 그대로예요. 예, 맞습니다. 예. 운영 패턴 좀 운영 패턴을 약간 바꿀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스피드도 많이 보고. 자, 드랍까지 왔으면 좋은 대학 보겠습니다. 다양화된 이성은 저도 테란의 운영 모습입니다. 네, 사진 경력 나왔어요. 그러다가 레이스가 살았기 때문에 레이스는 언제, 어디서나 전장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가 되겠죠. 팀이 정말 배가 됩니다. 네. 그리고 테란, 예, 있는 경력 다 끌어가지고 한꺼번에 나가야죠. 지금 경력이 좀, 예, 너무, 그렇죠. 아까 회전폭에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가만했죠. 예, 이건 그러니까 네.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예, 언덕이 시장 기지가 완벽하게 잘 들어가고 있다면 모를까. 네, 뭐 견제를 좀 받았고 또 자 레이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병력 견진하면서 레이스는 똑같이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야, 저도 5킬 이력 이상 숫자 기록해 있네요. 그리고 4승까지 가져가고 있는 이성훈 선수. 네. 선수 지금 히드라 물량인데요. 언제 덮느냐가 정말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일단 뭐 트랄러가 나와야 진짜 압도적으로 이득을 보는데. 그렇죠. 자, 양분 시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레이스는 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병도 잡아보면 차 일단 구슬 수백이 쑥으로 앞으로 나오고. 오! 오! 야! 이거! 예. 신청자 한번 잡아내는 겁니까? 저격용으로 다시 한번 저쪽으로 경기를 얻으면 좋겠어요. 뒷판에 나오시면 더욱더 웃지. 대꾸지 멀었습니다. 예, 디파일러가 나올 시간 이 정도면 벌었죠. 예, 테란에 나왔었던 병력을 잡아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있던 그 대기하는 병력들까지 다 끌고 나오고, 아, 그러면서 센터 쪽으로 한방 병력을 내보내면서 지금 나와 있는 그 테란 측은 다시 본진으로 한 번 더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가는 거 레이스랑 같이. 레이스가, 예. 좀 더 활용돼도 될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손이 굉장히 많이 가다 보니까. 괜찮아요. 예. 예, 제차 드랍. 네. 제차 드랍은 지금 이제 테란의 동선을 걸리면 죽음이거든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지금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동으로 지금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이 한방 병력을 진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태클을 다 확보했어요. 내려놓고 안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서경동 선수. 이 걸려서 전가 내릴 게 잘해. 헤이디까지 걸리면서 전력들이 이제 안 가는 게 좋아. 폭탄을 경력이 많습니다. 아, 여기 예, 지탈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놓는 2등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네,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여기서 내려까지 왔군요. 직검 지탈만 되는 서경정 선수. 네, 어쨌든 저기 입장에서는 진짜 손해보는 것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와는 다르게 탱크 규모가 좀 많기 때문에 예, 병력의 규모가 그만큼 수반되지 않으면 이 병력의 화력을 막을 수가 없고 자,
그나마도 예, 인지역 확장을 견제했다는 점인데, 인지역 확장은 예, 견제를 당할까봐 이성호 선수가 다른 지역에, 네. 다른 지역에 먼저 확장을 했습니다. 네. 예, 예. 아쉽다네. 저도 그 말입니다. 네. 머리 둘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서경성 선수. 자, 이제 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경성 선수가 지지를 잡았다. 이성훈 선수! 이성훈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MSL에 출전한 삼성전자 칸의 이성훈 선수입니다. 최강을 기록하는 이성훈 선수. 삼성전자 칸의 허영무, 변현종, 박성훈 선수 위해서 네 번째 MSL 리그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칸입니다. 이성훈 선수 또 이 태안 라인에 기대가 되는 또 신예가 하나 또 늘어납니다. 네, 타란의 요즘 그 저그를 상대로 경기하는 것을 보면 참 다채롭게 경기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끔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프로토스와의 경기에서는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타이밍으로 승부를 봤다면 두 번째 경기는 색다른 유닛으로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어버리는 네. 이런 식의 경기 준비 상황 그리고 경기 운영 자체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성훈 선수 물론 뭐 쉽게 이긴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국 끝끝내 승리를 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블리츠에서는 뭐 2스타 포트까지는 나왔을 때 3스타 포트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스타 포트에서 나오는 레이스의 양을 서경종 선수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면서 경기까지 내주게 됐네요. 네. 정석적인 플레이 그리고 전략적인 플레이 모두 다 예, 두루 섭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성훈 선수 확실히 차기 MSL에 진출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경종 선수의 대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연습 때 많이 당해본 전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적화된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반격을 하고 뭐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을 주춤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한 서경종 선수 이제는 최종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야겠죠. 23번째 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성훈 선수가 됐습니다. 테라는 12이 됐습니다. 프로토스의 딱 2배고 저그보다 2배 좀 더 많습니다. 자, 패자 구하자 서지훈 선수, 박종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